아 지금 전화 왔어 지금. 씨 지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전화 어떻게 받아. 포천하고 가평의 경계에 있는 운악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 운악산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운악산은 경기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산세가 좋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산입니다. 오늘 가방이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경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등산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와 계속 오르막이네요. 저는 지금 포천 쪽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포천 쪽에 있는 운악산 제2코스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운악산은 포천 쪽보다는 가평 쪽에 현등사 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게 경치가 훨씬 이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운악산 오시면 포천 쪽 말고 가평 쪽으로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들어. 자, 힘들다. 저 밑에 저런 계단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요. 와, 씨. 그냥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씨. 어우,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야, 씨. 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야. 달려줘. 예. 정상 660m 나왔어요. 이거 뭐야. 샤브샤브 막인 줄 알았네, 씨. 힘들어. 이게, 힘들어 할 겨를이 없어. 이거 뭐야 또. 무디어? 뭐요 이거? 이거 또 줄이. 와, 까마귀 살벌하게 오네. 와, 여기는 그래도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쭉 해갖고 저기까지 가야 돼. 와, 여기 굴러 떨어지면 아주 그냥 끝장 나겠는데요? 여기 내려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아, 씨, 미치겠다. 이거 뒤로 내려가야 돼. 뒤로. 그 아까 그 스테플러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려가시. 오, 이거 무서워. 소리 나. 무섭게. 씨, 계단 부서지는 줄 알았네. 씨,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다리. 와, 씨, 겁나 무서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오, 야, 멋있다. 근데 지금 가야 될 곳이요. 지금 보세요. 와, 저기 내려오는 거야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저기를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기 빨강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와, 저거 어떻게 내려와? 야, 망했다. 아, 여기 보세요 길. 야, 길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네. 여기는 지금 다른 분이 내려오고 계셔가지고 다 지나가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절벽이에요, 절벽.
잠시 뒤에 제 모습입니다. 와, 나이스. 공짜 클라이밍, 공짜 클라이밍. 나 지금 이거 건너왔어요. 와, 대박이야 진짜 여기. 일단은 여기가 좀 위험해서요 카메라 여기다 놓고 올라갔다가 가방을 놓고 다시 내려올게요. 카메라 가지러. 와, 대박. 씨, 어느 정상에서 JYB님 만나기로 했어요. 오호. 오. 오. 아, 지금 전화 왔어. 지금 전화 어떻게 받아. 아씨.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진짜. 아, 진짜. 와. 가면 갈수록 난코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 씨. 하. 아까 대여회님 전화 온 것 같아요. 누구야? 죽을 뻔했네. 아까 30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40분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 90도예요, 90도.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요, 진짜. 아,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와, 죽다 살았어. 이 바위 보세요. 와, 끝내주죠. 와, 지금 근데 해가 져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망했어. 야등이 됐습니다. 야등. 오케이, 가시죠. 어디로 가야 되지? 정상 160m 남았고요. 이쪽이요? 정상 서봉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길, 이쪽 길로 갈게요. 지금 여기 엄청난 계단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계단이 흔들려. 씨, 근데 무섭다. 계단이 흔들려요. 야, 와, 장난 아니야. 겁나 높아. 와, 이거 너무, 이거 부실 공사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렇게 볼트 하나로 이거 채워놔도 이거 이상 없는 거야? 오, 여기 봐요. 오, 씨. 근데 이 가운데 있어, 딱 가운데. 여기 계단이 커브길이야, 커브길. 와, 씨, 직선으로 가도 힘든데 커브길 계단이야. 와, 밑에 봐요. 이게 말이 돼? 저기 커브길 보이죠, 커브길. 와, 씨.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전학산 서봉에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냐? 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운악산이 동봉이 있고 서봉이 있었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이산가족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반가워. 아유, 만났어요, 만났어. 얼른 가시죠. 배고프실 텐데. 네. 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나 현등사로 온다니까 왜 일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겁나 힘들어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가 등산하면서 욕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욕을. 와, 이거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지난번에 왔을 때 본 정상석이 여기 있네. 지금 어두워서 인증은 못하고요. 통과.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와.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도착. 아유. 얼마나 올라왔나? 정상은 아까 갔는데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일 인증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인증하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전체 시간 4시간 18분, 운동 시간 2시간 57분. 뭐 1시간을 쉬었네. 1시간을 쉬었어. 여기는 남근석 전망대 데크에 와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추워가지고 빨리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빨리 칠게요. 저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가끔씩 또 깜빡할 때는 손가락이 떨려 지금. 클라이밍 안 배웠는데 클라이밍 공짜로 엄청 탔어요. 야, 진짜 산이 이렇게 험할 수가 있나? 이거는요, 초반입니다. 저는 맨날 마땅히 싸울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저녁 먹고요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먹다 말고 부랴부랴 텐트로 들어왔네요. 아, 오늘 운악산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와 정말 익사이팅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던 클라이밍부터 시작해서 야등까지. 내일 또 아침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정리를 다 마치고요. 이제 짐 다 싸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 늦게 올라와가지고 정상석 인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정상석 인증을 하고 오늘 저는 내려갈 코스는 어제 포천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는 오늘은 가평 쪽으로 현등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현등사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이 코스로 갈 건데요. 이 코스가 좀 볼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정상. 와 이쪽으로는 오 보세요. 경치가 어제는 밤에 와가지고 안 보였는데 와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쪽. 와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상 도착. 와 여기 운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937.5m 정상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상석 인증. 아 여기 정상에 아까 왔는데 그 JYB님이 저희가 정상이 아니래요. 정상은 실질적인 정상은 이 바위 위가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정상 인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상 한번 다시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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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실제로는 아니오메요.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오메 댓글 사양 반사. 운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미친놈 같아. 아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 3시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기 전에 얼른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초스피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JYB님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JYB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따 봐요. 예. 가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10초 넘기면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끊으셨네. 와 여기 만경대입니다. 만경대. 와 저기 보세요. 밑에 경치 봐. 경치 보세요. 대박. 여기 옆에 보세요. 야 절벽 장난 아니죠. 우와 엄청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오 우와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와 옛날에는 이 계단으로 올라왔나 봐요. 아 이거 어떻게 올라와. 말도 안 돼. 와 야
근데 무섭다. 여기 보세요. 난간 뭐 이런 것도 없어. 야, 야 저기 보세요. 경치 진짜 끝내주는구나. 여러분들 저게 병풍바위랍니다. 병풍바위. 여기 뒤에 보이세요? 와 무서워 무서워. 오 오금이 절이네. 우와 씨 장난 아니오. 오 진짜 무섭다. 우와. 와 이 경기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릴만한 산인 것 같습니다. 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먹구름이 약간씩 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은 조금만 하고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악산 등산 마치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아 운악산 정말 쉽지 않은 산이에요. 악소리 납니다. 악소리 나. 아 근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산이.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남으시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